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자, 15에서 17 시작하겠습니다. 자, several 뒤에 years s 들어갔죠. 복수니까. 몇 년 전에. 자, 나는 attend 참석 했는데 연간 매년 열리네요. 축하 의식에 축하해 셀러브레이션 축하의식에 참가했다. 제가 셀러브레이터에 대해서 과거분사로 써있어요. 그러면 스폰서 되어지는, 후원받는, 수동의 뜻이죠. 자, 후원을 받게 되는데, 자, by 누구의? Group of Attorney. 자, Attorney가 해서 변호사, Lawyer 뒤에 변호사로 썼죠. 자, with whom 앞에 나오는, 자, with whom은 앞에 나오는 with them 생략구조요. 자, I worked them, 원래 앞에 있던 게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앞으로 나가서 whom 들어갔어요. 자, 그 다음 work는 전치사 with가 또 뒤에 있던 게 I work with them 이었어요, 원래는. 그래서 두 개, 전치사가 먼저 앞으로 나가고 목적격 관계대명사 앞으로 나갔다는 거 여기 어법 주의하시고. 자, regularly는 정기적으로. 자, on the way는 가는 도중. on 뭐 소유격 way나 그냥 써도 가는 도중 됩니다. 나는 pickup, 여기서는 pickup은 태워줬다. 자, 태워줬는데 여자친구를. 자, 그래서 여자였어요. and she로 바꿀 수 있는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에요. 그리고 그녀는 또한 여자였는데, 자, in legal, 법적 사업. 자, 법적 사업에 관련되어 있는. 자, 그 여자는 왔는데, 자, to the door, 문에 왔어요. 자, 나는 surprised 되었어요. 나는 수동으로 놀래쳤어요. 자, to see 앞에 나오는 형용사인 surprised 과거분사이면서 형용사 수식해주는 부사용법입니다. 뭐 이유 원인의 부사라고도 하죠, 여기서는. 뭐 쓸모 없습니다. 그냥 형용사 수식이에요, 사실. 자, 놀랐는데 봐서 그녀를. in exceedingly는 과도하게. 자, 부사. 자, revealing 형용사 수식해줘요. 드러내는. 자, 드러내는 저녁 가운을. 저녁 가운이 뭐 약간 좀 파진 거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지금. 자, 그 다음 순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when we eventually, 만약 결국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알아차렸어. 즉시, 자, 내 친구가 유일한 사람이었는데 이전에 선택했던 특정한 인상을 만들라. 그래서 특정한 인상이란 말은 뭐 인상, 남자들에게 뭐 시선을 받고 싶은 이런 뜻이요. 일단 말은 돼요, 지금. 준비하고 가니까.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after all만 봐도 못 들어가죠, 얘는. 결국이니까 얘는 맨 마지막 자리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결국에 이 사건이 발생한 후에 결국이죠. 자, 파티에 있던 남자들은 피해서 그녀를 전염병처럼. 일단은 아니고요. 자, 그래서 그녀의 이브닝 가운이 아까 언급됐었죠. 그러니까 여기 D로 시작하면 되겠죠. 자, 그녀의 저녁 가운은, 자, 드레스죠, 사실은. 자, was unexpectedly, 자, too much 수식. 예측 못할 정도로. 안 들어가네. 자, 자, 예측을 못할 정도로, 자, too much, 너무나 많, 너무 무리수였, 무리수. 무리수였는데, for the evening, 그 저녁에. 자, a single woman. 자, 그 결혼하지 않은 여자는, 자, she was obviously, 자, 분명히 결혼 안 한 여자가, 자, was trying. 자, 진행형으로서 저기, 슉 가서 여기. 자, 시도하는데, to look 목적어, 보이는 것을, 자, as attractive as possible. 가능한 한 매혹적으로. 자, 가능한 한 매혹적으로 보이려고 노력했다. 자, in a hope. 자, 희망 속에서 of appealing 하려는. 자, 그러면 hope은 매력 발산이라고 의역하겠습니다. 매력 발산하려는 희망 속에서. 자, to single man 하게. 그러면은 결혼하지 않은 남자들에게. 자, who는 이 결혼하는 남자들이 아마도 be 오게 될 것인데 파티에. 자, 이런 희망을 품었단 말이죠, 헛된. 자, 그러나 what she didn't consider까지 전체가 또 주어로 쓰인 간접의 부분이죠. 무언가 이 여자가 didn't consider, 고려하지 못했던 것은 전체 절이 주어가 됐을 때 우리 또 단수 취급해야 되겠죠, 간접의 부분. 자, was입니다. was that은 동격의 구조고요. 자, most 뒤에 복수명사, 대부분의 those men 들어갔죠. 그 남자들이 아마도 would be, 동사원형, be accompanied 또 수동, 동반 되어지다의 수동이죠. 동반되다. 자, 동반되는데 by 그들의 와이프들이나 여자친구들에 의해서. 이럴 줄은 몰랐다는 거죠. 다 싱글만 올 줄 알았는데. 자, 그 다음
B로 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eventually는 결국에 자, 우리가 도착했을 때 자, 우리는 알아차렸어요. 알아차리다 즉시 자, 즉시 알아차렸는데 대접 속사고요. 자, 내 친구가 여자죠. 옷 지금 좀 과하게 입은 여자가 was the only one 유일한 사람인데 who had chosen 여기서 대과거 어법주의. 자, 우리 대과거일 때 이전에 붙여주는 게 좋죠. 이전에 선택했는데 자, to make 목적어 만드는 것을 특정한 인상 자, 특정한 인상을 만들려고 노력한 유일한 사람이었다. 특정해서 한 말은 섹시하게 보이려는 이런 뜻이죠. 자, the rest는 여기서는 나머지 자, 여자들은 자, 월 복수 자, 월 드레스도 옷이 입혀졌는데 conservatively는 보수적으로 자, in suit는 정장 비즈니스 정장 말하는 거예요. 혹은 복잡한 드레스 자, 복잡하게 만들어진 드레스란 말은 뭐 사업용 드레스겠죠, 여기서는. 자, 그들은 obviously, 분명히도, 자, were 진행형으로 썼어요. 자, 시도하는 중이었는데, 자, to look, 보이기를, 이형식 동사예요. 그들의 최선을. 자,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이쁘게 보이려고 하지만, 이 다른 여자들이에요. 다른 여자들은 were not trying, 또 진행형. 자, 시도하진 않았어. To impress 목적어. 자, 인상을 주는 것을 누구든지 with their revealing look. 그래서 또 빈칸 내자면 될 수 있겠죠. 자, revealing이란 말은 드러내는 뭔가 좀 노출하는 그래서 노출로 봐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노출하는 자, look은 명사예요. looks s 들어가서 자, 외모로서 하려고는 하지 않았다. 전문성을 떨어뜨리려고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다음 계속 가도 되겠네요. 순서가 맞으니까. 자, after all. 자, 결국 자, 난 man 복수예요. 남자들인데 at the party 이 파티에 있던 남자들은 피했어요. 자, 그녀란 말은 내 친구를 like plague 전염병처럼 왜 얘 팬네들이 여자친구한테 갈굼당할까봐 사실상은 다 보고 있었는데 자, in front of their wives and girlfriends 까지 묶이죠. 자, 앞인데 그들의 와이프들이나 혹은 여자친구 앞에서 자, they 이 남자들은 자, did not want 원하지 않았어 to pay attention 하는 것을 관심, 집중 하기를 원하지 않았어. 속마음은 틀린데 자, to 누구에게 improperly dressed 예요 그러면은 부적절하게 자, dressed 또 과거분사죠. 옷이 입혀진 여자에게 관심 집중하고 싶지 않았어. 자, while looking gorgeous was important to my friends 까지 여기서는 반면 자, 뭐 반면? 자, looking gorgeous가 또 동명사 주어죠. 자, gorgeous란 단어는 멋지게 보이는 것이 자 그래서 동명사가 또 주어가 됐으니까 단수 자 was important 중요했지만 to 내 친구에게 자 이 여자 female friend예요 그냥 내 여자친구 아니고 이 여자 동료는 저 quickly 빨리 자 또 부사 후회했다 동사 자 그 다음 sacrificing이 또 동명사 목적으로 썼네요 자 희생한 것을 자 그녀의 전문성 자 전문성을 on that occasion은 그 상황에 그래서 전치사 on 썼다는 거 주의하시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너무 나대서 옷을 입으니까 어떻게 됐다? 아 쟤 좀 칩하구나 이런 느낌으로써 자기 전문성까지 같이 말아먹었다 라는 것을 빨리 후회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좀 보수적인 글이었고요. 자 밑으로 내려가서 보시면 자 일단 순서 문제는 DBC 그냥 뭐 쉬운 문제였고 자 처음에는 남자 꼬시려고 hopeful 하다가 regretful 됐죠. 그래서 후회하게 됐죠. 후회 참교육 자 그 다음 속담으로 too much 너무나 많은 것은 단수로 잡습니다. 자 is as bad as 자 too little 너무 작은 것만큼 안 좋다 하면서 욕심이 가면 안 된다 선택할 때 너무 노출이 심한 옷은 삼가해라 전문적인 자리에서는 이런 소재를 이렇게 나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PK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욕심이 과하면 필패이다.